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원래 1인분으로 나오는 간짬뽕 그릇이고 이게 괴물 간짬뽕 그릇입니다. 짜장면도 하나 주문 미리 해놓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골목인데요. 오늘 제가 수원으로 달려온 이유가 이곳에 국물이 자작한 짬뽕 도전 먹방 이벤트를 여신다고 해서 또 왔는데요. 일단 바로 들어가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먹방 역시나 떨리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가보실까요? 신남짬뽕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난 2시부터 도전 먹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괴물 간짬뽕 규칙이 4인분 양을 12분 안에 먹는 거랑 도전은 1인만 가능한 거랑 성공 시 음식과 무료와 사진 촬영으로 이렇게 등극이 된다고 합니다. 왕좌에. 그리고 실패 시 음식과 3만원 지불. 여기 불로 이렇게 불맛을 내서 볶아서 먹는 짬뽕이라 불향이 진짜 공기 중에 진동하는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괴물 간짬뽕 나왔어요. 와 바로 볶아서 나와서 김 넣는 거 봐. 저기 규칙이 되어 있긴 한데 식히는 시간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먹었다가는 입천장이. 아 혹시 이거 식히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식히는 시간 네. 아 자유롭게. 아 다행이다. 여기다 바로 드시면 돼요. 아 이게 1인분 가지네. 여러분 여기가 원래 1인분으로 나오는 간짬뽕 그릇이고 이게 괴물 간짬뽕 그릇입니다. 와 그릇 탐난다 이거. 아 혹시 와 여러분 이거 간짬뽕 식히는 시간은 자유라고 하셨는데 너무 식어도 또 맛이 없기 때문에 살짝만 식힌 다음에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투 준비. 깔맞춤했어요. 안 보이죠? 간짬뽕 이게 4인분인데 안에 버섯이랑 오징어랑 채소랑 고기랑 엄청 듬뿍 들어가 있어요. 와 그리고 무엇보다 생긴 건 되게 매워 보여. 와 분량 장난 아닌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도전 먹방을 많이 해봤는데 제한시간 12분은 조금 짧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냥 허겁지겁 급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맛있게 잘 먹게요. 와 12분? 할 수 있겠죠? 진짜 맛있다. 와 불맛 장난 아니다. 와 면에 간이 너무 잘 배웠다. 너무 잘 배웠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살짝 매콤하고 면에서 불맛이 진짜 강하게 난다. 강하게 나. 야채도 듬뿍. 와.
와, 진짜 최고다, 최고. 아, 먹고 난리 났어. 여러분, 면은 다 먹었네요. 여기 짬뽕 먹으니까 짜장면이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짜장면도 하나 주문 미리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볶음밥. 와. 이거 딱 끝날 때쯤에 짜장면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숟가락으로. 여기다 짜장 소스 추가해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데 좀만 추가해서 먹어. 이렇게. 와, 이거 두 개랑 진짜 조합 장난 아니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구독자님께서 콜라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소스에 진짜 밥 말아 먹으면 최고야, 최고. 짬뽕이 맛있어서 짜장면 맛도 궁금해서 짜장면 한 그릇 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안에 많이 계셔가지고 놀랐는데 왜 많이 계신지 알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와, 짜장면도 너무 맛있어. 아, 저 집에 갖고 왔으면 이제 맨날 오는데. 아, 진짜. 짜장면 지금 아껴 먹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입만. 와. 여러분, 설거지 했어요. 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화붐 신간짬뽕이라는 곳에서 괴물 간짬뽕 4인분 도전 먹방 성공을 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짜장면 한 그릇 더 주문을 해서 먹어보았는데요. 이곳이 진짜 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짬뽕 한 입 먹자마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짜장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주문했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와... 사장님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오늘 도전 먹방이었지만 진짜 타이머 한 번밖에 안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재밌게 영상 촬영하고 맛있게 먹으러 다닐 수 있고 여러분께 또 즐거움까지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맛있게 먹는 말리가 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